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죠, 전두성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윤혜수 에베더 전도사님 유튜버 또 같이 여러분 시간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다가온 영광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불세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씀, 이 불세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주로 한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 나오는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지옥불에 넣는 세례다. 심판의 세례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불같은 환란 세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연단하는 그런 환란의 세례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점점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때에 전 세계적으로 불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부주제는 불세례, 불 같은 성령 세례와 다른 불세례인데 이 불세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 말씀은 추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고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알곡은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부흥은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지막에는 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 세례와 다른 불세례는 정결케 하는 세례다. 영광을 가져오기 위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성전 신학, 초대교회는 성전 신학, 템플 디올로지라고 이것을 많이 가르쳤는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더러운 물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소는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영광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죄를 없이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불세례는 정결케 하여서 온 세상을 덮는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로서의 그런 대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로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인 12월 겨울 방학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친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966년에 거제도에 기도원을 처음 세우셨어요. 그때 불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관통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만 49세가 될 때까지 33년 동안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어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은 그 광야를 배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믿음 생활에 기본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가 기본이어야 될 텐데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어떤 실체 앞에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0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것처럼 대놓고 죄를 짓지는 못하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들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건 잠깐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도토리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닐 겁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요. 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육신과 혼에 속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졌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 욕구가 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불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히 이불 같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나를 사르고 정결하게 하는 불 세례가 죄를 버리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훈련을 15년 동안 지금 받았습니다.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지적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은 기본이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굴복되고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로 태워지고 살라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가 집회 가면 좀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러면 잠깐 막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막 달라지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영역은 다릅니다. 영광의 영은 영원한 영역이에요. 불로 태워지고 살라지고 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The splendor, the glory of God, 이 샤파이어 같은 계시록에는 남보석이라고 그 보석 종류가 있는데 아주 블루 샤파이어 수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의 영역인 기름 부으심을 넘어서 불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통해서 지성소의 영역인 영광으로 옮겨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받았어도 기름 부으심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이 불세례를 받고 영광의 영역으로 옮겨진 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건 내 마음가짐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뭐 좀 편해지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편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믿음, 그걸 체험하는 믿음은 믿음 있다가 없다가 또 은혜 좀 받으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어서 불세례가 임하면요, 정결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꿈과 환상이 양동이처럼 부어져요. 한참 불세례가 한 6개월 정도 불세례가 온몸을 다 태우고, 그리고 또 근육 안에까지 또 두부를 태우고, 나중에는 핏줄 속에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그 뼛속에 그 불이 머물 때 동시적으로 일어난,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임하면서 4년 반 동안 하루에 3개, 매일 새벽마다 3개의 꿈과 환상으로 주님께서 5,000번 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많은 장례일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교정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부흥에 대한 장례일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불과 영광을 체험한 지 14년이 지난 2020년 1월 1일에 새벽에 주님께서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만으로는 66세고 한국 나이는 67세가 되는 그때에 주님이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영광을 가져오는,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이 마지막 영광의 추수, 마지막 부흥은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국을 추수하는 거예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의 영역, 그 하나님의 추수 운동을 위해서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발호하시고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70여 미국에는 65세가 되면 목사가 은퇴하고 교단마다 70, 한국도 70이 되면 은퇴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교단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 기관적인 그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호수아는 60세, 갈렙은 80세에 하나님 그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그 광야 세대가 다 멸망할 때, 청년 세대를 데리고 들어갈 때 지도자가 된 거지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60년 동안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8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이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영역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이고 지성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은 반드시 올 것이다, 영광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불세례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주님 재림의 때에 지금입니다. 올 전 세계적 대부흥은 여호와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불은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그 에덴 동산 지성소지요. 하나님 영광에 있는 곳, 그곳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화연검 든 천사를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영광에 거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가 정결케 하는 이 불세례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나 불세례 받았다. 뭐 안수기도 받을 때 불이 막 머리 위에서부터 쑥 들어가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또 가슴도 뜨겁고 등도 뜨거워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경험들은 다 합니다. 성령이 불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다르다는 거지요. 불세례는 정결케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오순절 성령 세례 2000년 전에 그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 세례였습니다.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분들에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말투스라고 그럽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Preach the gospel to be a witness, my witness, to preach the gospel to all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증인의 사명이 능력 세례로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같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는 신부의 세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이 불에 풀어질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를 받아야 불이 몸에 머물러야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은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역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스스로 정결케 된 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자들만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그 말이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대제사장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를 찢어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자들은 결국 불세를 통해서 정결케 된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는 가난했지만은 순수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임한 그런 불과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50년 가까이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까지 정결하게 하는 불이 미치려면 이 불이 핏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국문이 열리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온 영광의 부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쇠하지 않습니다. 불세례가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를 받는 자들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신부단장, 신부단장 많이 이야기를 하지 말로만 그러지 자신을 정결케 해야 참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신부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제 점점 교회 시대가, 성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2장, 3장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 남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영광의 부흥을 가져가는 그런 영광의 집이 되고 영광의 대로가 될 것이고, 이 정결하게 하는 불로 세례를 받은 자는 횃불 군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은 지속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없어지고 재가 되기까지. 우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주님께서 내가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지 않으면 너를 쓰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너를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60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 얼마나 위기감이 찾아왔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와 나의 보좌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네가 정말 세상과 죄를 미워하면 내가 너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가 왜 와야 되느냐? 불같은 성령 세례 복음을 전하고 막 정인이 되고 뜨거워서 막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워져야 되는, 정결케 되는 그런 불세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금, 은을 불로 재련하듯이 우리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불세례 이후에도 계속 뜨겁게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나 은사와 능력 차원만이 아닌 겁니다. 은사적인 차원은 병을 고치고 예언사역을 하고 하는 차원은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결케 하는 불세례는 교회와 교회의 그 정화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군대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기는 자의 군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정결의 불, 부흥의 불을 던지는 사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용사의 군대, 이기는 자의 그런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와 마지막 하나님의 운동인 열방추수 그리고 영광의 그 부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그동안의 벽이 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벽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고 추수의 때가 차고 추수 들판에 그런 벼들이 다 물어있고 추수할 일꾼을 기다릴 때 정결케 된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의 추수꾼들이 준비가 되면 모든 가로막던 벽이 다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큰 부흥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쏟아부으실 때 앞으로 될 그런 장래일에 엄청난 부흥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전부 다 큰 겁니다. 큰 스타디움 그리고 크고 많은 비행기가 보이고 큰 고래가 잡히고 큰 파티를 하고 큰 솥에 물을 비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큰 저수지에 많은 물이 저장되고 있고 큰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핑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설교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뭐 교회 모이는 게 아니고 스타디움이나 오픈에어 넓은 들판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그런 꿈들을 보여주시고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모든 공통점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폭발하면 상상도 못할 부흥이라고 하셨어요. 핵폭탄의 핵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새 운동, 큰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2008년 2월 23일 날 꿈에서 경기장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2011년 11월 11일에 여기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그 로저볼 사커 경기장의 스타디움 11만 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실질적으로 넉 달 만에 3만 5천 명이 동원되어서 거기서 중심적으로 그 마이크를 잡는 그 꿈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그동안에 한 9번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 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모든 이큰 것들, 큰 바다가 보인다든지 말, 큰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자기가 어떤 무기를 다루고 준비하고 있고 하는 이런 꿈들을 보는 건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마지막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불세례가 임하고 가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 집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영광이 증가하면요, 집회 온 사람만 아니고 그냥 복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이 된다는 거예요. 푸른 영광이 빌딩 꼭대기를 덮고 영광의 쓰나미가 빌딩을 덮는 것을 보여주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광의 마지막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밀듯이 영광이 밀려와서 지붕을 덮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군대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부흥이 올 것이다. 은사가 더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의 영역은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가 임하면요,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영광의 영역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불세례가 임하면 첫째는 슬픔과 탄식이 끝납니다. 낙심이, 원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만 남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굴복되어서 결국 그렇게도 소원했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의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자들이에요. 극진히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대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맞게 하고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두움은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열방의 이 영광을 가져가는 마지막 부흥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그의 영광에 삼켜져야 합니다. 경배를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영광이 내려오면 통곡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통곡이 일어나야, 집단적인 통곡이 일어나야 그곳에 부흥이 오고 회복이 오고 영적 대각성, 마지막 열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이반젤리죠. 하베스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그런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에게도 이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부흥이다 하셨어요. 온 가족과 자녀들까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마지막 부흥에 다 같이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마지막 때의 불세례에 관해서
주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서 50년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낸 미국의 영적 아버지요, 서성이었던 웨이더 테일러 목사님이 쓴 마지막 부흥회 때의 이 말, 하나님의 불에 대한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글을 읽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6개월 동안 받은 불세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인자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1년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이 한 10년 정도 되나 그렇습니다. 이 웨이더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의 불세례.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교회를 회복하여 능력으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 개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마지막 때의 불세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능력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방문은 불세례로 임할 것이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권세로 창의적인 말을 선포하게 될 삶의 참된 정결성과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초자연적인 역사는 참된 사도적 사역의 징표이다. 나타나는 영광 안에 창의적이고 선포적인 말에 권세를 가진 사도적 회복은 나라들이 천년왕국을 예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보호하던 영광을 잃게 되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화연검 든 천사에 의해 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날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써던 120명의 제자에게 영광의 불이 돌아와 각자 머리 위에 임한 것이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방문 이후로부터 시대적인 여러 방문이 영적 삶과 사역의 회복을 가져왔고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 카리스마틱 부흥이 사도적 회복에 회복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이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 사역에 중점을 두어서 치유와 예언 사역의 표면적인 운동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도적 기록 부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사도직의 회복을 위해 개인을 준비시키는 정결하게 하는 불을 담을 자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은사주의 운동이 저물고 있다. 부흥운동의 주요 지도자가 실패하면 운동 전체가 실패하게 된다.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적 충만함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오직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몸 성전에 거할 수 있게 함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파루시아 임재의 시간에 살고 있다. 이는 마지막 때 목적을 위한 한 부분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임재 방문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실 때 능력과 확정된 사인들과 함께 참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다. 현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잔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교단적 은사주의적 사역에 범주하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성령께서 주님의 몸 안에서 잃어먹고 은사를 받지 못한 평범한 개인들을 이 초청에 들어오게 하시며 사도적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옷 입히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활동의 초점은 강단의 지도자들에게서 평범한 성도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해요.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없었던 평신도들이 주님의 임재에 자극되어서 초대교회 사도적 사역의 회복에 자신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새로운 사도적 권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전동될 때 다시 한번 나라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로 세워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가 되심으로 인해 온 세상에 기쁨이 나타날 것이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서두에 잠깐 그 불같은 성령 세례, 복음에 정인되는 그런 불같은 성령 세례, 방언 세례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것과 33년 이후에 제가 만 51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임했는데 33년 전에 그 받은 불같은 성령 세례와 그리고 33년 이후에 만 51세에 받은 이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하는 이 정결케 되는 세례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이 임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회복의 요소다. 3요소다. 그것이 결국 부흥의 근간이 되는 거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영광 안에서 결국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초청도 받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셨어요. 2년 동안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여기서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성경 30분 보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 혼자서라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주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혼자 저쪽 방에서 싱글베드에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앉으니까 맞은편에 그 벽에 조그마한 벽시계가 있었는데 그 벽시계에서부터 레이저 광선이 제 이마 정수리에 이렇게 촥 날아서 박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다시 들어도 잤습니다. 또 5시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이 딱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주님이 저를 깨우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러고 낮에 이제 이 책상에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놓고 있는데 성경은 당장 필요 없어서 성경을 들고는 그 소파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뚜루룩 이렇게 성경이 펼쳐지더니 또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이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뭐 사람 옆에서 이렇게 푹 찌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영어로 faith test, 믿음 시험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것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지가 얼마고 예수님을 수십 년을 지금 믿고 있고 목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저를 믿음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음성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처녀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한국의 신학교에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어떤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입을 딱 다물고 영어로는 shut the mouth. 입을 딱 다물고 내가 당신 존경하는 건 있는데 뭐 다른 건 존경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뭐 돈을 벌어주나 뭐 국제적으로 뭐 인도, 네팔, 뭐 한국, 영국, 그다음에 미국까지 와서 아직까지도 공부만 했지 나이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존경할 일은 없는데 당신 딱 하나 존경하는 거 있는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당신은 입만 늘면 기도를 잘한다는 거. 뭐 졸졸졸졸 기도를 잘. 그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입을 다물어라. 그 일리가 있더라고. 나이가 어떤 갈 길이 정해져 갖고 말이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뭐또뭐잘 되게 해달라고 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길을 다 막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뭐 구할 제목을 기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바뀌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에 파사디나라는 곳에 선교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슬리핑 백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때부터 44일 동안 만 44. 참 사자가 뭐 죽을 사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시는지 만 44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안 봤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반 차림을 해가지고 그 소파도 아니고 그 마룻바닥에 그 카펫 위에 앉아가지고 저녁엔 좀 구부려가지고 자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잖아요. 하루에도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5일쯤 됐는데 한국에서 영적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사람하고 사무실을 찾아왔더라고. 그랬는데 딱 보시더만은 저는 지금 25일 동안 점심때는 거기 대학교 윌리엄 캐리 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거기 대학교의 그 학생들이 먹는 카페테리아 음식 그 당시에 3불 25전이었습니다. 간단한 그 점심만 그것만 먹고, 그러고는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앉아 있는데 25일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보더니 아직 5%밖에 안 됐네 이러는 거예요. 와, 25일 동안 참 진짜 너무 힘들게 처절하게 앉아 있었는데 5%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20배를 더 해야 되는데.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목사님은
컴퓨터 안 하지요. 컴퓨터가 666이라 그래가지고,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안 배웠지요. 컴퓨터도 안 하지요. 목사님 컴퓨터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1%, 2%, 3%, 4%, 5% 이러면 그걸 20배 해야 10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이 부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처음에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다가, 그게 1%, 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되면 35%, 48%, 57% 막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85% 하다가 띵 하면 100%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부팅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막낸 거야. 갔어요. 가고 났더니 한없이 맥이 빠지고 힘이. 내가 25일 동안 뭐 돌을 닦은 건 아니지만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내 성격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굴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힘든데 25일밖에 안 했다. 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성을 내니까 25일이 완전히 다 막 무효가 됐네. 너무너무 힘이 빠지더라고. 그러고 또 19일을 앉아있는 거야. 하루하루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 저는 그래도 고집이 좀 세요. 시작을 하면 뭐 끝장이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가족은 또 저만 또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을 그냥 훅 가버리면 모르지만 그거 갈 수도 없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내 생각으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결정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딱 발목이 잡혔는데. 그래서 이게 기약이 없는 거지. 언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만 44일 된 날에 딱 이렇게 문 앞에 거기 딱 앉아 있는데 그때가 토요일인가 뭐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틈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야. 거기 선교 사무실이니까. 선교사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뭐라 뭐라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탁 들어가. 결국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자아가 굴복이 되고 파쇄가 되고 완전히 없어져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머리에 번쩍 왔는가 하니까, 아, 그렇지.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5%밖에 안 됐다고 그랬을 때, 막 내가 성을 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미국에 왜 와가지고, 응? 이렇게 부자 나라, 와가지고 꼭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아, 그렇게. 이런 몰골로 여기 앉아있나.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다 그만두고 일어나서 가려고, 이제 그만두고 막,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버리자 하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머리를 딱 때리는 것이 드는데, 거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막달라 마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낯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지도 왜 찬밥 오늘 왜 찬밥 주냐 반찬이 없냐 그 내가 거지처럼 생각했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와 주님 말씀하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지 못했으니까 아그 생각이 딱 오는 동시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뭐,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게 아니고, 51년이라고 하는 내가 스펙을 좀 쌓아가지고, 예? 어렵게, 영국에도, 미국까지 와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가문의 영광을, 그렇게 스펙을 높이는 그 51년에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확 무너졌는데, 집체가 완전히 막탁 무너지는 거지, 톡 무너져버려. 그래가지고는, 막 물이란 물은 다 나왔어요. 눈물 콧물에다가 막 땀구멍에서 나오고 오줌만 안 쌌어요. 그래가지고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퍼지고 있는데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야. 뭘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 경험한 것 같아. 결국은 예,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한 것처럼 망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힘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거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왼쪽 저 실링 저기 천장에서 뭐가 휑 하면 날아오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제 오른쪽 무릎을 딱 쳤어. 양반다리 하고 있는데 띡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게 정결케 하는 불세례의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그날부터 이 발등까지 발목까지 긴 쪽은 7일 그리고 발등은 3일 짧은 데는 3일 그 다음에 무릎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엉덩이 이 사타구니까지 해가지고 윗다리 이 무릎 위에 다리 여기를 7일 동안 그 다음에는 여기는 3일 양쪽을 그리고 이 팔꿈치까지는 7일 팔꿈치에서 어깨 쪽지까지 7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얼굴 이게 전열기구를 갖다 대는 것 같아요. 거기를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싹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깊이 들어가는데 근육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그러니까 얼마나 따갑고 막 쓰리고 막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뭐가 데이면 막 쓰리고 꼭 상처난 것 같아. 불에 데인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불이 나중에는 두달 반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 핏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핏줄 속으로 돌아다니는데 낮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나. 뭐, 이 피부에 온몸 전체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근육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핏줄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중에 그것이 한두달 반에 핏줄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핏줄 속으로 찾아다니면서 내 재건성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다 도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점점 제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를 장악을 하니까 서서히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한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서 꿈과 환상이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3개월 반을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뜨거워서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면서도 등에는 불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등은 그래도 이렇게 꼬그려가지고 새우처럼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게 하시려고 등에는 불이 안. 그래도 너무 뜨거운데 그 밤에 왜 등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등에는 왜 불이 안 왔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등에 불이 왔는데 6개월 전부터 왔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피부하고 근육 안으로 들어갔던 그 불, 그 다음에 이그 혈관 안으로 돌아다니는 그 불이 한꺼번에 나온 데다 등에까지 왔어. 그래,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꼭그 오징어를 불판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석쇠 위에 올려놓으니까 꼬그라지잖아요. 막 몸이 온전히 막다 꼬그라지면서, 막 그냥 완전히 뇌성마비 아이들처럼 막 꼬그라지면서,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소리를 질렀어. 아이들은 다뭐 방에서 자는데 속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하늘 위에서 죽어라 죽어라 그 라짜가 얼마나 긴지 그러면서 위에서 새 창살이 아주 가는 새 창살이 내려와가지고 저를 옆구리로 찔러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꼬지를 해가지고 전두성이를 꼬지해가지고 죽어라 하는 소리와 함께 꼬져가지고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땅에만 아니고 땅 안을까지 끼어 들어가는데 그러는 동시에 내가 뜨거운 그 오징어처럼 그 올려진 그불 위에 올려진 내 자신을 보았어요. 마지막에 싹 내려 그래도 미련함 싹 보니까 마지막 그 연기 스모그 까만 연기가 하나 한점 있다가 싹 없어지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 그걸 보는 순간에 모든 그동안에 뜨거운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장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흘을 밤낮으로 나흘을 있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삼켜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 주님과의 연합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이 14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리고 지금 불이 옵니다. 불세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불세례가 무엇이냐, 물세례하고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뭐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세례를 받아, 불같은 성령세례를 받았어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임하고, 자신이 죽어지고, 굴복이 일어나고 태워짐으로 하나님 영광이 강렬하게 임해서 기본은 그런 평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되면서 마지막에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부흥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리운하고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리운하고 TV, 영어로 TV 하면 거기에 이 불세례라든지 모든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리운, HARIUN 해가지고 닷컴 하면 거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두달 만에 한 번씩 이제 부천에 하리운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모이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관심 있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불의 군대요, 횃불의 군대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군대로 준비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한 시간 넘었어. 괜찮아요. 딱한 시간 1분인데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한 괜찮아요. 시간이야.